드릴게요. 이번 시간 우리 모두 여기에 전주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연주 띄워드릴게요.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못 갖춘 마디로 4번 줄, 3번 줄 엄지로 반드시 치셔야 돼요. T, I. 그 다음에 G를 하실 때 C를 코드 폼을 잡지 마시고요. 그냥 6번지 3플랫만 누르시고 6번지 3플랫하고 2번 줄 개방연하고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줄, 3번 줄 I로 그 다음에 2번 줄 1플랫 다시 또 3번 줄 2번 줄 3플랫을 새끼손가락 누르시면서 4번 줄, 3번 줄 여기만 있고요. 다시. 자, 그다음 B7 on F샵인데 이때 그 하이 포지션 잡으시고 6번 줄 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6번 줄을 그냥 1번 손 하나로 누르세요. F샵만. 그다음에 3번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줄 4플랫 4플랫 그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6번하고 2번 동시에. 3번 줄, 다시 2번 줄, 1번 줄 개방연, 다시 3번 줄. 자, 1번 줄 치면서 1번 줄 E플랫 누르는데 이때 1번 손 하나만 누른 거 손을 밑에를 딱 힘을 줘서 누르시면은 이 부분이 1번 줄 E플랫 딱 누르게 돼요. 다시 또 그 다음에 3번 2번 연결해보면 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셋, 하나, 둘, 셋, 넷. 이마이너인데 이때는 이마이너는 6번 1, 2, 3번 개방이니까 1번 줄 3플랫만 누르시고 6번 줄과 동시에 그 다음 3번 줄 개방연 1번 줄 E플랫 1번 줄 개방연 그리고 4, 3 아니 3번 줄 개방 2번 줄 개방 3번 줄 4번 줄 때 4번 줄 4플랫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 뜨시고 4번 아니 3번 4번 3번, 2번 치고 4번 줄 5플랫, 3번 줄 4플랫, 2번 3플랫 약식 G 모양이죠. 이렇게 이걸 한번 쭉 처음부터 연결해 볼게요. 3, 4 마지막에 8번, 8번을 빼니까 좀 길죠. 그럼 C를 잡으시고 네 마디째 5번, 4번 동시에 여기서 8분음표예요. 딴 그리고 3, 2, 3 3, 2, 3 1번 줄, 2번 줄 3플랫 2번 줄 1플랫 이렇게서 딴, 다, 다, 든, 다, 다, 다 그 다음에 B마이너인데 B마이너 7인데 B마이너 모양 잡으실 때 1번 손으로 하이플랫 잡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역시 5번 줄 1플랫만 2플랫만 하나 눌러주시고 B마이너 그대로 형태인데 1번 손으로 발을 누르지 마시고 5번 줄 하나만 눌러주시고 나머지 B마이너만 그대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5번과 2번 4번 3번 다시 3번 줄 개방을 또 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1번 손을 뺀 나머지 손을 다 떼어버려서 3번 줄 개방을 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6번 줄 개방연 치면서 손을 5번 줄 7플랫 4번 줄 아 죄송합니다 4번 줄 4플랫 누르시고 3번 줄 개방연까지 이렇게 되죠. 다시 4마디 다시 들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마디째 A마이너 잡으시고 5번과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4번 엄지로 그 다음에 이 손을 1번 손 띄고 2번 줄 개방이요 3번 줄 개방이요 그리고 16분 10초 쉬고 다시 4번 줄 그 다음에 4번하고 3번 줄 개방이요 동시에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이요 3번 줄 리플레이
갔다가 4번 주 개방이야. 처음부터 한번 쭉 여기까지 들려드려 볼게요. 여기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어디만 다르냐면은 그 9마디에 보시면 A 마이너 7에서 잡으시고 5번과 2번 그다음에 띄고 2번 주 개방형, 3번 주 개방형, 4번 줄 그다음에 시온 D니까 2번 줄 리플레만 하나 눌러주시고 4번과 2번 그리고 3, 손을 그 손 띄고 2번 줄 개방형, 3번 주 개방형, 4번 줄 4플랫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만 다시 한번. 지를 누르시고 4, 6번과 3번 동시에 그다음에 엄지를 4번 줄 다시 3번 2번 그러고 나서 16분 막 끌어졌다가 3번 줄 E플랫 개방형 다시 또 C온 G 누르시고 6번과 2번 4번 3번 1번 그 다음에 2번 줄 3플랫 1플랫 이걸 연결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띄워드릴게요. 조금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많고 저도 지금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하려니까 어려운데 이게 지금 의자에 앉아서 화면을 고정해서 하다 보니까 손 움직이가 좀 편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띄워드릴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띄워드릴게요.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우리 모두 여기 연주법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연주법은 일종의 하나 패턴을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서는 뭐 꼭 이렇게 안 치셔도 대신 빠르게 빠른 16비트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G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G애드9이죠. G애드9인데 6, 4, 3, 2 4, 3, 4, 2, 3 6, 4, 3, 2, 3, 4, 2, 3 난 어두운 밤에 자, B7 온 F샵도 6, 4, 3 꿈이 나지 자, 여기서는 지온 D가 그냥 좀 특이하게 G에서 5번 줄 5, 4, 3, 2, 3, 4, 2, 3 이렇게 네, 자 여기서는 네 번씩이에요. B-7에서 5, 4, 3, 2 그 다음에 그대로 6, 4, 3, 2 A-7 D D11이죠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치면 돼요. 이 부분은 전주에서는 다뤘지만 끝부분 브릿지 부분이 수많았던 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쌓였지. 한번 돌고 그다음에 단단한 사진. 수트 한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딴 20마디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슬로우곡에서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는 주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양양약 강양약 양양약 강양. 이때는 약과 강만 주의하시면 돼요. 약은 6호사를 쳐주시고 강은 전체를 쳐주시고, 그러니까 약을 줄여서 강을 도드라지게 하는 거죠. 강을 세게 치는 게 아니고. 하지만 B-7 그리고 이제 여기 30마디에서 모두 다 잊을래서 모두 다 잊을래. 자,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5번 4번 개방형, 그 다음 5번 4번 1플랫 1플랫, 그리고 그대로 두 개 옮기면 2마이너가 되죠. 그래서 2마이너부터는 그냥 세게 치시면 돼요. 모두 다 잊을 단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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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하고 5번 4번 개방형 1플랫 1플랫 2마이너 하면서 스트로크 다시 시작. 여기도 마찬가지고 단단어 A7 단단어 단단어 그대로 치시면 돼요. 단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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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고기만 사실 6번 주까지 같이 치셔도 사실 소리 자체는 무난해요. D에서 E마이너 D샵 E마이너로 넘어가는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두 다 잊을 모두 다 잊을래 단단어 단바바 이마이너 A7 단단어 단바바 이마이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되게 되면 스트로크 큰 이상 없이 하시게 되고 연주법은 다 내내 똑같아요. 그 나머지 보시게 되면 자 마지막 끝나는 그 후주까지 마무리 짓게 되면은 이제 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자, 여기서는 5번과 3번 동 6번과 3번 동시에 4번, 3번, 3번 줄 2플랫, 2번 줄 개방형, 2번 줄 3플랫. 1번 줄 3플랫, 1번 줄 5플랫 누르면 색소거를 누르면서 10플랫 이렇게 뻗어주시면 돼요. 드르릉.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노래에 대한 전체적인 연주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